나는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본인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속도 다 그러니까 속이나 머리나 그죠? 머리가 터지니까 속이 아픈 거예요. 생각은 머리가 하고 반응은 속이 보이거든. 두통도 있지만. 일단 첫째, 내가 항상 심각하게 다루기도 하겠지만 첫 번째 점사를 그냥 뻔하게 삼재는 풀고 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삼재는 풀고 가세요. 삼재가 언제예요? 지금 삼재로 살고 있어요. 내년까지 삼재예요, 본인. 알았지? 왜 삼재를 풀고 가냐 먼저냐면 속이 답답하다며 지금 한숨 쉰게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은 지금 딱 죽을 맛이야. 알았지? 이 죽을 맛을 내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때 삼재까지 끼고 같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건강을 버릴 수가 있다. 삼재 때는 1도 꼬일 수도 있지만 안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알죠?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게뭐 건강 겉으로 봐도 괜찮아요. 속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본인의 모든 심적으로 모든 게다 스톱이야. 1이고 뭐 아직 뭐 이제 40 넘었어요. 이 나이에도 진로도 이 모든 게 아직까지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거기부터 뭐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뭐 가정이 없어요, 본인. 그죠? 그래서 남자도 그 남자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쉽게 까딱하면 본인은 혼자 사는 사주거든. 남자 보는 눈도 까다로운 사주예요. 본인이 눈이 낮지가 않아. 높아. 근데 눈만 높았지. 내가 말을 편하게 할게요. 나도 같이 높아야지. 그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맞아. 보고 있어요? 뭘 적어요? 뭘 이렇게 빨리 적어? 그냥 뭐 적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올해는 첫 번째 점사 삼재는 풀어라 했던 게 건강에 염려되고 왜냐면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거든. 걷는 것도 내가 항상 힘이 공허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단 말이야, 정신이. 그러면은 진짜로 남들은 잘 가는 길도 돌부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대 때 그래 버리면은 3대 때는 어때? 조심해라. 주의 깊게 가라. 항상 집중해라. 어디 놀러 가서도 한데 내 머리가 편하지 않으니까 어디 놀러 가서도 항상 난 돌부리에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3대 같은 거 소멸시키는 게 좋다. 이 소리고. 그럼 둘째.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선생사주야. 이거는 선생사주가 참 많이 오네요. 뭐 선생사주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랏밥 먹는 사주기도 해. 나랏밥. 그래서 내가 뭐 교대를 나와가지고 임용고시 봐서 선생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또 본인은 옆에서 막 험하고 막뭐 험한 일이라는 게 어떤 보면 노동이잖아요. 그런 건 못해요. 하라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어. 직업의 귀천도 갖고 있거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본인 사주가 좀 약간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공주스럽다. 귀족스럽다. 그런데 내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제 말씀 인정하고 듣죠? 예, 부인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현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가리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가리니까 참 많은 사주거든. 이 사주가 비유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비율을 좀 강하게 쓰고 내 마음을 넓게 써야 뭐가 온다? 내 밥벌이가 할수 있는 일이 온다. 왜나 이렇게 말을 표현하냐면 지금 사각이 다 막혀 있어요, 보니. 삼재는 내려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얘기했으니까. 사각이 다 막혀서 움직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는 사람들이 결혼이 날까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도 먹긴 했지만 남자도 없고. 그죠? 결혼할 상대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비빌 부모도 안 되고, 한쪽은 정확한 나 자신이거든. 나 자신 한번 믿어보는 거거든. 근데 믿어볼 만한 나 자신도 나약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각에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게 되죠. 일단 길이 없으면.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주에 사신사주가 있어. 사신사주는 뭐냐? 물 건너갈 사주. 물 건너가 봤어요? 어디? 호주.
크게 얘기해봐요. 아, 목소리 아 들킬까 막 티날까 봐 그래요? 아 그래 아 요 왜 아 예 적어서 예 알겠습니다. 글씨 보였어요. 예 그냥 여기서 사셔도 돼. 갈 일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열려요. 본인이 원래는 캐나다로 가려고 했거든요. 거기도 괜찮고. 그래서? 어디가 더 낫다라는 건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둘 다 괜찮습니다. 갈 수 있는 방향이 수월할 수 있는 곳이 낫다. 힘들어지면 또 길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가 꼭 낫다 그런 것은 없다. 본인한테는 여기나 도찐 개찐이니까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왜냐면 본인은 좀 빨리 움직이는 게 나아. 그리고 그쪽으로 건너가는 게 좋고, 만일 내가 그랬잖아. 지금 내 남자 없죠? 내 신랑도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다른 인종일 수 있어.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내가 비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올해 3대를 살고 있어서 올해는 수가 참 안 좋은 수를 쭉 왔어요. 사실 5년 전부터 본인이. 5년 전부터. 어, 계속 막혀 있었어요. 근데 내년서부터 뚫리거든. 그래서 내년서 뚫리는데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내년에 날아가는 게 내가 조금 사람 복도 있고 님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일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갈 루트가 있으면 빨리 나가라 이거야. 알았죠? 갈 때 가더라도 삼재 같은 거는 풀어버리고 가고. 알았죠?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적지만 마시고. 만약에 해외에서 살려면 영주권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요리, 유아교육, 사회복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유아복지 괜찮네요. 에? 유아복지. 유아교육하고 사회복지. 유아교육. 유아교육?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아교육. 교육.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야. 안 힘든 일이 없습니까? 사회복지는 안 돼요? 아니요. 복지도 본인하고 잘 맞아. 근데 유아교육이든 사회복지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날아가는 게 좋다는 거야. 내 말은. 꼭 이걸 하세요. 꼭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만만한 걸 하나 잡고 가. 이왕이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본인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기서 내가 점사도 막 복잡하게 정의를 내려주잖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찍어주지 않아도. 만약에 A집이 괜찮아요, B집이 괜찮아요, 여기는 시골에 있고 여기는 서울에 있는데 내가 보기엔 둘 다 괜찮은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 소리야. 근데 이걸 복잡하게 난 얘기해주면 본인 머리만 복잡해질 것 같아. 점을 봐서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얘기해주는 거예요. 빨리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갖고 해외로 가라. 왜냐면 내년서부터는 뚫려. 뭐가? 내 해운이. 그렇다고 해서 팍 상승한다? 그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 있는 게 사진사주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 나가면 내가 보기에는 후년에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같은 나라 사람인데 국적이 다르든 남자도 만날 수 있다. 후년에 나가면. 여기서는 안 돼. 근데 남자는 계속 있었거든요. 사귀질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꿈에 자꾸 나타나고. 근데 사귀지는 않았거든요. 좋으면 사귀어보지 왜요? 그냥 제가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눈이 한참 높다. 눈보다는 이 한국 제가 여기 거의 10년 공백이 있어서 거의 MZ세대처럼 그런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 세 번 정도는 만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마음에 들고 한 두 달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여자친구 생겼다고. 근데 결혼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습다. 그냥 포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보면 인연은 안 됐다. 놓쳤고. 놓친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쪽에 돈을 너무 말해서. 이유가 어쨌든 2년이 안 됐습니다. 놓친 거고.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꿈에도 보인다며. 하지만 그것은 어떤 나의 뜻도 미련이거든. 여운이거니. 근데 내가 보니까 미련과 여운은 이제 필요 없게 됐다. 그럼 내일, 아니 이번 주에 또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냥 뭐 말로는 뭐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만나봤어요? 그 사람을? 금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뭘 진행을 하고 싶어요? 만나서 마음에 들면 결혼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 주변 얘기들을. 근데 어차피 다른 나라에 또 가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의 과정이 너무 똑같아서 어차피 시작을 할 거면 여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어떤 가슴속에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점을 보면은 참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여기서의 인연은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내일 만난지 모레 만난지 모르던 코앞에 있고 인연은 인연이 아니다. 아니에요. 눈에 비치는 게. 그래서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본인의 적은 나이는 아니야 이제. 그럼 생각할 줄 아는 나이란 말이야. 부러기고니. 그죠? 이거 뻔한 얘기인데 내가 가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결혼이라는 거를 내가 계기로 뭔가 어떻게 보면 기대는 거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쭉 만나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치?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고 선자리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가잖아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없을 확률이 거의 다다. 그렇죠. 결혼이나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달걀 부리잖아.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지금 소개팅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은 나이가 있고 나도 있다 보니까 또 빨리 아니요. 결혼 빨리 하고 뭐 하고 뭐 뭐가 부족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하면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래서 하셨던 분들은 99%가 힘들어. 마음에서 안 통하면. 아니 마음에서 통하든 안 통하든 내가 지금 뭔가 좀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묘면하고 회피잖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늦었으니까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회피야. 늦었으니까 해서 하는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야. 선택도 잘못할 수가 있어. 근데 저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잘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을 가져보고 싶었고 저는 때가 더 중요했지.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결혼이 생각이 들었지. 외국에선 나이도 상관없고 남자들도 그때도 막 이렇게 주변에 있고 직업도 괜찮은데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감이 먼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냥 가로말을 하나 타줄게요. 뭐 회피든 뭐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지금은 내 진로, 내 직업 이게 먼저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내 걸 먼저 하고 나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리 잡으려고 그 사업, 나중에는 사업 취직을 하겠지만 쇼핑몰이나 마케팅을 해서 좀 집안 좀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배운 다음에 뭐 어떤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요. 뭐 물건은요? 물건이요? 처음에는 뭐 자본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팔다가 노하우 생기고 시드머니 생기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마케팅이나 오늘 쇼핑몰 쪽으로 일을 하면서 1, 2년 배우고 그때 독립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붙을지. 제가 내년서부터는 그래도 운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서부터 운이 좋아진다는 건 뭐 한 해만 좋아지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 잘 잡아가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보통 10년 정도까지는 잘해 나가면.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거는 나한테 유리한 방향은 물건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때요? 어, 괜찮습니다. 무역같이. 어, 무역. 해외에 그렇지. 한국 물건을 해외에 팔고. 나도 그래서 쇼핑몰을 한다면은 굳이 물건이 약간 좀 수입, 수출, 연출, 무역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방향. 그랬으면 해서 얘기 들려고 했어요. 추가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케팅하고 쇼핑몰에 취직하는 거는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배워보는 거니까. 네? 경험 쌓는 거잖아. 배워야 되고.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괜찮을까? 너무 전혀 다른 거라서 쇼핑몰은 경력이 좀 있어서 급여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마케팅은 거의 신입으로 가게 되면 나이랑 쇼핑몰 쪽으로 가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알았죠? 너무 어려워지면 일이 또 엉킬 것 같아. 아까 해외가 여기에요 여기에 물어봤을 때도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너무 생각이 깊어지면 또 엉켜서 또 못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 지금은 내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택해라. 어떤 값이 크다 작다를 계산하지 마. 내가 뭘 빨리 잘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도 돼. 알았죠? 급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이 돼야 본인이 방향이 또 잡혀가니까. 근데 자꾸 생각마다가 자꾸 주저앉고 아무리 내년에 행운이 좋아도 생각마다 주저앉고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주저앉죠. 그래서 일단 사각이 막혀 있었으니까 한 각이라도 내가 뚫어보려고 도약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또 어려운 거 도전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빠른 게 일단 한 발 뒤져봐. 그러면 방향을 바꾸더라도 그때는 좀 빨리 바꿀 수 있고 제대로 뒤질 수 있어. 제대로. 그럼 나중에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뭐 무역 쪽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럼 제가 제 그릇은 사실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벌 수 있나요? 글쎄요. 뭐 내 그릇은 어느 정도 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만족도라는 게. 응? 뭐 한 질문을 할 때 본인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많으면 좋겠지만 대충 본인 생각하는 재산이 있을 거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명예 쪽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돈을 바란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해보면 작은 건물 하나나 집 하나.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력한다면 10년 안에? 10년 안에요? 노력한다면이겠죠? 네. 해운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부동산 분야라고 안 맞아요. 아시죠? 근데 주식이 뭐 잘 맞는다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안 하는 점쟁이거든. 주식은 얘기도 안 하고 뭐 주식 말 그대로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 도박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식 전산 보지도 않는데 어쨌든 부동산은 안 맞는다. 주식은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예요. 부동산 뭐 이렇게 경매 보거나 이런 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땅을 사거나 이런 것도 안 맞아요. 땅을 꼭 사는 게 안 맞아서 못 사진 않는데 네. 그런 거를 해갖고 내가 돈을 회전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고 신경을 쓰는 게 직업이잖아요. 아. 또는 내 뭐 돈 있으면 그렇게 굴리려고 하잖아. 잘 굴러가다 마지막에 꼭 한 번씩 쓰러지는 게 본인은 부동산에 복이 없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집을 사갖고 망한다는 게 아니야. 집은 살 수 있고 건물 살 수 있지만 내가 이런 걸 주로 움직이면은 반드시 낭패가 한번 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치우켜지는 거는 나한테 복수가 그쪽 방향이 아니다. 그래. 내가 아까 교육하는 사주라고 원래. 교육. 근데 무역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는 내 사주에 사신기가 있으니까 무역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제가 살 목표로 보는 정도만 부동산은 하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 중소기업 들어가면 급여가 사실 많지도 않은데 돈은 솔직히 돈을 벌려면은 월급 받아서 돈을 모은다는 건 쉽지가 않죠. 또 그렇다고 해서 월급쟁이들 다 못 살지는 않잖아요. 잘 모으고 살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뭐 집도 갖고 건물도 갖고 이러려면 내가 월급 받아서 하려고 하면 진짜 10년이 빠삭 하실 거고 근데 조금 난 10년 너무 길다 그럼 내 장사를 해야 되고 또 내장사 한다고 해서도 그건 모음이잖아. 동시에 하면 안 돼요? 아니 운은 좋으니까 해도 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네. 바로 잘릴게요. 일단 직업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해요. 네. 아셨죠? 그리고 이런 거야. 돈에 지금 강박이 있거든. 네. 본인이. 네. 빨리 벌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래서 말하다가 자꾸 말이 막히는데 내가 그냥 그래서 얘기해 준 거야. 그 강박부터 버려. 빨리 번다고 해서 돈이 빨리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안 벌겠다고 해서 돈이 또 안 벌어지는 것도 아니야. 대신에 지금 본인이 뭔가 하나 열정을 갖고 돈을 많이 모으고 막 쓰고 막 투자해보고 망하고 이래본 적이 없잖아. 그쵸? 그런데 막연히 돈이 벌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나와 있으면서 그 갑자기 제 모든 게 거기 있는데 없어졌잖아요. 렌트비가 주에 70만 원씩 나가면서 돈을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거는 없어지고 10년 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통 데이트를 두 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데이트를 해도 뭐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거를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는데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직업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시작하는 입장인데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이라도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이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는 내 마음대로니까 점 나온 대로고 뭐 점을 떠나서 얘기를 해주면 아직 본인 철이 없어. 철이 없어요? 철이 없다는 거는 현실감 미 없어요. 왜? 막 사람들하고 섞이고 뭐하고 해서 오는 네.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면서 또 이 사람과 섞이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부분도 이해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나눠가면서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막 이런 관계가 섞여가면서 웃어도 가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막 이래 되잖아. 근데 본인은 그 경험이 적어. 왜 적냐? 본인만의 세계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싫고 또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항상 본인 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본인 생각과 본인 틀이 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 이런 것도 지금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사회의 첫 디디는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돈 다들 빨리 벌고 싶죠. 빨리 모으고 싶고 힘드니까 그죠? 근데 그게 참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다들 힘들게 살고 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잃으면 되게 찾기 힘들어요. 발악을 해도 후회만 되지. 그때 잘할 걸.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조심하고 있고. 근데 본인이 딱 그 짝인데 왜냐? 어쨌든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가 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지금부터 그냥 나는 사회 초년생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정리하면서 내가 너무 재지 말자.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얼마 벌까, 저기 가서 얼마 벌까, 저기서 얼마 할까, 얼마 모을까 이거 재다 보면요. 재다가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만들어 가보자. 왜? 본인 앞에는 봐봐. 벌써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 정했단 말이야. 근데 내 앞에 내가 갖고 싶은 계획이 누구나 다 있겠지만 이만큼 있어. 근데 이걸 해나가면서 현실성 있게 생각을 해나가야지. 2만 원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 현실은 이렇게 작단 말이야. 이 작은 현실 속에서 2만 원 거를 가려고 하면 몸 무겁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내 곡괭이는 요만한데 밭은 만평이야. 어차피 갈다 보면 다 갈아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밭만 봐고 곡괭이 보니까 힘만 든 거야. 지금 본인이. 그거는 뭐냐? 갈기도 전에 지치는 거잖아. 그건 어리석음이잖아. 지금 본인이 나한테 하는 질문이 그런 어리석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을 자꾸 막히거든. 그래서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본인 사주가 그다지 못 먹고 못 산다 뭐 그런 사주는 아니야. 근데 까딱하면은 나 잘났어 하다가 나 혼자서 그냥 연불 맨다야.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들이 저는 이제 길게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장 한 질문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가 빨리 직업을 선택해야지. 해외로 가든 무역을 하든 마케팅을 배우든 쇼핑몰을 하든 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야지 너무 생각대로 사람은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나도 이 무당이 내 계획이 있지 않았고요. 대신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너무 복잡하게 세우거나 너무 무겁게 세워버리면 힘들어서 계획에 눌려서 내가 뭘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계획이라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쉬운 걸 해서 심리적으로 가볍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친구하고 가족한테 받아서 가족 때문에 재산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대학교 이후로는 차단을 하고 저 혼자 살았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해외 혼자 나가서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인복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제가 마음을 놓으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게요. 참, 그 뭐 점사보다도 뭐 그냥 어떤 인간적인 얘기고 어떤 인생적인 얘기 같은데 이제 썰을 풀면 이런 썰은 뭐 2박 3일도 할 수 있는 썰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돌아보면 답 나온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항상 인간관계도 산으로 가요. 답이 없어. 딱 내가 봤을 때 그냥 나한테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기였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는 그닥 엑스트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죠?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또 내 행동도 있었을 거고 내 상처가 있었을 거고 내 득도 있었을 거고 고마움도 있었을 거고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봐. 집에 가서 나한테 질문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답을 내려보면 딱 이런 말이 하나 생각날 거예요. 뻔한 말. 난로같이 대해라. 알죠? 사람은 어떻게 대해라? 난로같이 대해라. 너무 가까이 가면 어때요? 난로가. 뒤지요? 그럼 화상 입어. 뜨거워. 또 너무 멀리 가면 어때요? 고슴도치. 춥죠? 그래서 적당히 난로같이 대해라. 모든 사람을. 알았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조금 인간으로 해서 상처받는 것도 덜할 것이고 실망하는 것도 덜할 것이고 그닥 춥지도 않을 것이고 난로같이 대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게 이제 알 나이